안녕하세요. 살아인 올리브의 디자이너 김리나입니다. 유튜브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유튜브로 시작하게 된 이유와 동기, 앞으로의 강의 계획들과 당부드리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런던에서 니팅 클래스를 몇 달 동안 해봤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영국에서 살고 있는 한인 수는 많지 않은데 그중 런던에서 살고 또 니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장소와 시간이 맞지 않아서 클래스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도 많았어요. 저 또한 유튜브로 독학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독학할 때 힘들었던 부분을 보완을 해서 영상을 제작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튜브에서는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로 독학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니팅 관련 영상들은 프로젝트보다는 스킬을 보여주는 짧은 영상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 보면 막히는 순간이 분명 오거든요. 그럴 때 초보자들은 물어볼 곳이 마땅히 없어서 혼자 낑낑대며 해보다가 단순한 목도리나 모자 같은 기본적인 소품만 떠보는데 그치거나 혹은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작업 전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젝트는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프로젝트 영상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 소품 위주이고 또 디자인이 이쁘지가 않아요. 딱 무료도한 수준의 완성도가 높지 않은 작품들이거든요.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에 민감하고 창작자, 원작자들을 강하게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디자인이 아니면 프로젝트 영상을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디자이너 입장에서 보면 패턴을 만드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품당 사이즈별로 만들어보고 또 수정하고 거기에다 육아를 병행을 하다 보니 한 디자인당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을 고생하고 만든 패턴을 무료로 공개를 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 디자이너들은 완성도가 높은 작품의 패턴은 보통 유료로 판매를 하게 되죠. 저는 앞으로 패턴 작업을 잠시 미뤄두고 패턴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제가 작업했던 작품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무료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첫 프로젝트는 초보자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고무뜨기 모자입니다. 코잡기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차근차근 이어서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육아를 병행해서 작업을 하는 거라 프로젝트마다 조금씩 나눠서 영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 밤 12시에 업데이트 할 예정이에요. 모자뜨기를 시작으로 스커트, 롬퍼, 드레스 같은 의류를 저와 함께 떠보시면 전반적인 의류 작업 과정의 이해를 높이고 중급 스킬까지 익힐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저작권에 관해서 당부드릴게요. 모든 디자인과 영상은 공유는 가능하나 꼭 출처를 남겨주시고 변형, 복제, 상업적인 이용을 금합니다.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릴게요.